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주의 말씀 들고 다니셨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2012년의 첫 주일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이전보다 더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먼저 우리 교회 표어를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행하는데. 예.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입의 빛이니이다. 아멘. 올한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 모두가 말씀으로 행복한 교회, 또 말씀으로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 되고 또 여러분이 가는 길에 빛이 되어서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또 방황하지 않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으로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먼저 말씀으로 행복한 교회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천정이 높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천정이 낮은 교회입니까?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보다 천정이 높은 교회보다는 낮고 천정이 낮은 교회보다는 높죠. 그럼 우리 교회는 역사가 28년이 됐는데 우리 교회 역사는 긴 편입니까? 짧은 편입니까?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수백 년 된 역사를 가진 교회보다야 그 역사가 짧지만 이제 갓 태어난 그런 교회보다는 역사가 훨씬 긴 그런 교회입니다. 저런 기준이 없으면 무언가 기준이 없으면 우리 교회 천정이 높은지 낮은지 우리 교회 역사가 긴지 짧은지 정확하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뭔가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보다 높은지 낮은지 혹은 긴지 짧은지를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까? 그렇지 못한 교회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말씀으로 행복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성경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행복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행복한 교회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메가처치 그런 교회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재정이 넉넉한 교회 혹은 교인들의 지적, 사회적 생활 수준이 높은 교회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걱정도 문제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출석하는 교회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행복한 교회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행복한 교회는 조금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교회는 주님께 대한 첫사랑을 잃지 않는 교회입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교회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는 교회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흰옷 입은 자들이 있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고 그 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애쓰는 교회가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 행복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이런 말씀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그런 교회가
말씀으로 행복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행복한 교회란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 중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의 능력은 회개의 능력입니다. 옛말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은근히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은근히 아주 깊고 아주 넓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죄를 숨길 곳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의 죄를 교묘하게 잘 숨깁니다. 기억 저 뒤편에 있는 망각의 방에 숨기기도 하고 두려움이나 체면 같은 것으로 우리의 죄를 눌러놓기도 합니다. 혹은 우리의 죄가 우리의 욕심이나 교만 같은 것들과 한 덩어리가 되어서 잘 구분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잘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게 잘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아무리 깊숙이 감추어놓은 죄도 말씀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다 드러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얼마나 무섭고 더러운 죄인지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이 가진 회개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고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자기가 지고 있던 모든 죄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져야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요, 자기가 지고 온 죄의 짐에다가 말씀의 짐까지 더 얹어서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더 부담스럽고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고 억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해지는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말씀으로 행복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이기 때문에 조금은 제가 조심스럽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축원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읽다가 병이 낫게 될지어다. 아멘. 말씀을 읽다가 상한 심령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모든 풍파가 잔잔케 될지어다. 아멘. 말씀대로 살다가 닫혀진 분들이
활짝 열리게 될지어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오랫동안 기도해온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의 얼어붙은 심령이 녹아지고 죽어가던 영혼이 다시 살아날지어다. 아멘. 성경 말씀이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2012년은 이런 말씀의 능력, 회개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말씀으로 행복한 교회는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자유롭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얽매고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까?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합니다.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울 때 행복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자유롭지 않고 그 말씀 때문에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계명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아주 잘 알았고 그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스스로 그 계명에 자신들을 묶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들만 묶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그 계명으로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죄와 징계의 수단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어기기만 하면 불같이 화를 내시고 야단치시기 위해서 주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알면 알수록 자유롭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들의 자유를 구속하고 꼼짝 못하게 하는 억압과 속박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그것을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너는 게임도 못할 것이고 친구도 못 만날 것이고 교회도 못 갈 것이고 밥도 안 줄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 말은 세상에 다시 없는 억압과 속박의 잔소리가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그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그래서 언제나 부모님의 말씀은 사랑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 말은 더 이상 잔소리가 아닙니다. 자녀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비록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해서 부모에게 죄송할 수는 있어도 그 말씀이 그 자녀를 올가매는 잔소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벌주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올가매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주신 말씀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비로소 이해하고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행복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단 것을 경험하는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전교인 성경 통독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달력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날 읽으셔야 될 성경이 그 날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다음 주일 설교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읽으실 그 말씀 중에서 제가 본문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본문을 읽고 와서 듣는 그날의 설교는 그렇지 않은 날과 말고 아는 날과는 또 다른 그런 깊이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말씀 읽으시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성경 퀴즈 대회나 혹은 성경 암송 대회 같은 것도 있을 겁니다. 1년 동안 통독을 하신 분들께는, 성경을 전체를 다 읽으신 분들께는 예상치 못한 큰 상이 준비될 수도 있습니다. 미적입니다. 누가 먼저 읽나, 누가 많이 읽나 경쟁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 행복해지자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행복해져야 그게 진짜 말씀으로 행복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에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2012년은 어떤 해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가지 저마다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올 2012년 한 해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한 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많이 깨달았던 해,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하루 그 말씀대로만 살았던 해로 기억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제 올 2012년 연말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참 행복했던 한 해였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과연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말씀인 것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2년 올 한 해가 참으로 말씀으로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